절기하게 열차는 쉼없이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낡고 위험한 철길은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을 통해 네 가지 국제적 현안인 한미동맹, 북한 문제, 코로나19 대응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류사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전 지구적 문제의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평화와 번영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스민 열사가 산화하신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반백년을 지난 시간, 열사의 숭고한 외침에 우리는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차별과 착취는 사라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하나 여기지 않은 채 검은 분진을 뒤집어 쓴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는 어떤 명분으로도 유예될 수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택배기사가 가로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편히 누리던 총알 택배, 당일 택배 서비스의 이면입니다. 1992년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후 택배 물량은 연평균 12%씩 증가해왔지만 택배 자동화 설비, 근무 여건 등은 이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기사 근무 제도를 주 5일제로 바꾸며 노동 친화적으로 변경할 것을 예고한 걸 환영하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과 노동량, 적정 임금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정부가 복지, 행정, 조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서 현실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계획을 늦출 필요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즉 종부세는 전국에서 단 1%에 불과한 국민들만 내는데 폭탄이라며 선동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졸부의 독식이 이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인지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부동산 제도를 원하는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논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없애자는 후보를 추천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는 이미 분명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당리 당량만을 앞세워 거스르는 정당에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자격을 줘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열차는 쉼없이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낡고 위험한 철길은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수구적 망동의 대가는 외면과 몰락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경고합니다. 최근의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거듭되는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우려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단념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대검 검찰부장의 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 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사실을 기초로 공정하고 분명하게 규명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정 최고위원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십니다.